이 시간은 2020년 목사고시 설교 및 논술 대비 개설 시간입니다. 신문을 읽어드리고 또 설교와 논술에 도움이 되는 책이나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함께 보려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요. 기독공보, 예장통합에서 나오는 기독공보 3월 14일 토요일자 신문을 제가 그 논술이나 설교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뽑아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천지 교단 로고 도용 경각심 필요라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총회 전국교회 신고 요청. 여기 보면은 새소망교회 교육관 해가지고 우리 교단의 로고가 있죠. 최근 코로나19로 폐쇄된 신천지 집단의 한 위장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로고를 도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교단 소속 성도 및 목회자들의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교단 로고를 불법으로 도용한 위장교회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소망교회 교육관이란 이름으로 건물의 3개층을 사용하고 있다. 건물의 2, 3, 5층에 달린 간판에는 예장통합교단의 로고가 도용되고 있다. 새소망교회 교육관은 지난 2월 25일 서울시가 신천지 시설의 일시 폐쇄 조치에 의해 폐쇄된 상태다. 총회는 사태를 파악한 즉시 새소망교회 대표자에게 시정 촉구 및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법적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용 증명으로 발송했다. 또한 노회와 지역교회들이 교단 로고를 도용한 사례를 발견할 경우 총회로 신고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교단 로고가 박혀 있는 신천지 위장 시설 사진이 이미 모 일간지 인터넷 신문에 노출된 상태라 일반 시민들이나 성도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됐다. 탁지일 교수는 총회가 로고를 만든 이유 중 하나가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인데 신천지가 우리의 눈을 속이고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천지는 신도들을 미혹하기 위해 온갖 공신력 있는 마크들은 다 도용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 오프라인에서 활동한다. 지역교회와 교회들이 좀 더 세밀하게 지역을 살피며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말론 사무소 소장 윤재덕이 윤재덕 소장이 지난 6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신천지 위장교회는 전국 각지에 63곳, 2018년 12월 기준이 있으며 이만희 교주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교단 총회 로고를 도용한 신대방동의 위장교회는 신천지가 서울시에 제출한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다. 교단 마크 도용은 건물 외부에서는 알 수 없도록 건물 내부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이곳에서 23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서울 관악로에 소속의 성실교회가 있었지만 1년 전쯤 교회는 문을 닫았고 시무 목사는 다른 곳으로 이명한 상태다. 서울 관악노회 모 목사는 전 성실교회 목사와 통화해 보니 근처에 오랫동안 문화센터 형태로 운영해온 신천지 복음방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교단 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몰랐다고 했다고 전하며 우리 교단 소속 교회가 근처에서 없어지니까 그 사이 위장교회가 총회 로고를 간판에 넣고 이름도 새롭게 해서 활동한 게 아닌가 추측된다고 말했다. 모 목사의 말에 신빙성이 더해지는 것은 종말론 사무소가 2018년 12월 기준으로 공개한 위장교회 명단에는 같은 주소의 위장교회 이름이 새소망교회가 아니라
정작은의 교회다. 최소만 교회 교육관이 소재한 건물 우편함에는 은혜 교회가 수신처로 된 우편물이 반송 우편함에 꽂혀 있었다. 최소만 교회 교육관의 홍보 영상이 9개월 전인 2019년 6월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장소에서 신천지 위장교회가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목사는 신천지가 상황과 형편에 따라 주도 면밀하게 변신하는 것에 충격이라면서 성도들에게 교단 마크가 있다고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목회자에게 물어서 확인하도록 성도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위장교회 명단과 같은 명칭을 갖고 있는 본 교단 교회가 있어 본혹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남노회 위례비전교회 송용섭 목사는 한 신문에 신천지 교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지역사회뿐 아니라 다양한 곳으로부터 사실 확인이 이어져 곤혹스럽다며 2016년 교회가 설립된 후 1년 후쯤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타 교단 교회가 이사를 왔고 2018년 초 그 교회가 신천지로 넘어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송 목사는 지금 그 위장교회는 우리 교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청이 구리 이단 상담소에서 제공받은 신천지 및 의심시설 8군데에 대해 폐쇄 조치를 내렸다가 3일 만에 4개 시설에 대해 취소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명단과 달리 실제 확인한 결과 위장교회나 센터가 주소지에 소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말론연구소가 공개한 2018년도 기준 명단의 위장교회도 상당수가 현재 이름을 바꿨거나 이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신천지 위장시설들이 생활 밀착형으로 파고들어 압력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노회 및 교회 목회자들이 주변에 있을 위장시설에 대한 철저한 감시 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수진 기자 해가지고 인천지 위장교회에 대한 기사입니다. 마중물 예람교회 김진철 목사님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여러 모양으로 흉흉하다. 제일 큰 문제는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이다. 초반에는 방역대책이 성공하는 듯 했지만 이단 신천지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 여파로 교회에서도 성도들과 악수하는 대신 간단한 묵례나 팔꿈치를 서로 부딪히는 것으로 대신했는데 급기야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신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런 상황이 되기 직전에 한 교회의 여전도에 헌신 예배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어느 교회나 여전도회 회원들의 헌신은 늘 고개를 숙이게 만든다. 말씀을 전하다가 이 땅에 처음으로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선배들의 삶을 소개했다. 그 삶의 핵심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었다. 그분들의 신앙을 증거하다가 문득 떠오른 CCM 찬송이 있다. 김명식 집사님의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라는 찬송이다. 끝없이 커져 날 사로잡네.
오랜 나의 어둠 속에서 애타게 주를 기다릴 때 위로의 빛, 빛이리라 주는 결코 나를 포기 않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나를 강하게 하리. 나는 다시 일어나겠네. 주는 결코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리.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이건 진심이다. 꾸며진 것도 아니고 척 하시는 건 더더욱 아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 사실 나는 힘들고 어려우면 바쁘게 살거나 고민에 빠지면 주님을 놓쳐버릴 때가 많다. 언제나 나만이 중요한 게 나의 인생이다. 그동안 그렇게 살면서 후회했던 때가 참 많은데도 여전히 그렇게 사는 게 나다.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나, 꽤나 밉상이다. 스스로 생각해봐도 그들떠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주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 요즘같이 흉흉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편에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그 사랑 자체를 부인할 때가 간혹 있다. 그것이야말로 착각이다. 그것은 주님께서 결코 하실 수 없는, 아니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나를 포기하실 수 없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자신의 목숨값으로 나를 구원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물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붓는 과정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사방팔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지금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다. 무엇보다 주님은 날 포기하지 않는다. 당장 그 믿음을 선포하자. 그 믿음을 증명하자. 그 믿음으로 살자. 자, 독자 투고입니다. 부산 대흥교회 한승호 목사님의 글입니다. 주여 나부터 회개하게 하소서. 코로나19에 직면한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기도문이죠. 기도문.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요. 1. 주여, 흔들리는 갈대 같은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공예배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교회가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키게 하시고,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침판 삼아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행하라. 성 어거스틴. 서로의 입장을 존중히 여기는 성숙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2. 주여,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괴물을 우리 눈앞에서 치워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절제와 탐욕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탕자 같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개혁의 중심에 서게 하소서. 그래서 3월 15일 셋째 주일에는 우리 모두가 감격 속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한국교회 모든 사역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소서. 3. 주여, 우리가 서로 보고 싶어도 교회에서 만날 수 없고 잠시 2주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번 기회에 예배의 소중함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가정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초대교회처럼 흩어져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자,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크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이러스에 노출된 자들에게 여호와의 치유하는 광선으로 깨끗이 치료되게 주소서. 5. 이 땅의 자영업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경제 전반에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것처럼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며 생기가 불어 죽임당한 자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대한민국 경제에 반드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6.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직원들과 모든 의료진, 공무원에게 힘과 지혜와 건강을 갑줄로 더하게 하사 지치지 않고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케 하소서. 기도하던 어머니 성성복 목사, 죽상교회 성성복 목사님의 글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목회를 하는 동안 수많은 임종을 목격했고 또 많은 장례식을 치렀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한 성도가 있다. 그 성도는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혼자서 월세방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인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해서 아침 일찍 권사님과 아내와 함께 신방을 갔다. 방문 앞에 신발이 놓여 있어 외출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집주인은 어젯밤부터 인기척이 없고 불이 켜져 있지 않아서 이상하게 생각했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집주인과 함께 방문을 열어보니 성도가 방바닥에 꿇어 엎드려 잠든 모습으로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니 바닥에는 성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는 눈물과 콧물이 얼룩져 있었다. 성도는 만성 천식이란 지병이 있었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성경 위에 얼굴을 대고 그대로 숨진 것이다. 자녀들에게 급히 연락을 취했다. 성도에게는 훌륭하게 키운 아들들이 5명이나 있었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 교회로 찾아왔다. 그리고 말하기를 자녀들 집에 어머님을 편하게 모시려고 여러 번 권고했으나 어머님은 이를 거절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새벽 기도하면서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시겠다고 하셔서 교회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여 사셨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동안 어머님을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교회에 강대상을 헌물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프는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을 요구했고 아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제자의 삶을 요구한다 라고 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야 하며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 그 성도는 얼마든지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그 자녀들 중에는 아직도 불신 자녀들이 있기에 평소에는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고 그날은 몸이 좋지 않아서 비록 교회에는 나오지 못하셨지만 늘 하시던 습관대로 새벽에 일어나 혼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았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마지막으로 보게 된 것이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기도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필자의 눈에 생생하다. 그런 모습이 불신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가 꼭 응답되어 그 자손들이 모두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나아만이 넘어야 할 산, 교만. 연희중앙교회 이충선 목사님의 글입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5장 9절로 12절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로 12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9장 아 5장 9절로 12절이네요. 5장 9절로 12절입니다. 5장 9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몇 절까지죠? 12절까지죠? 12절까지니까 아,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시골에 있는 엘리사의 집으로 내려갔다. 9절. 금과 은과 의복들로 가득 채운 마차와 함께 수많은 수행원들도 대동하고 내려갔다. 5절. 여기에서 우리는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다. 그는 지금 비록 나병을 앓고 있지만 본래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요 나쁜 말로 표현하면 교만한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권력과 자리와 재물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그는 여전히 교만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가 엘리사의 집 문에 도착했을 때 정작 엘리사는 집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았다. 대신 사환을 내보내서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면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전하게 했다. 10절. 이것이 나아만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나아만은 사환의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났다. 11절, 12절. 엘리사의 행동은 분명히 나아만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분개하며 화를 내는 나아만은 사실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지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온 목적은 단 한 가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다. 굳이 다른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에 온 이유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었다. 나아만은 그 말을 믿고 순종하여 따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예의를 갖추어 영접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고 있다. 나아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 된다. 그 교만이 바로 인간을 파멸로 이끌고 넘어지게 한다. 잠언 16장 18절. 교만함의 재료가 되고 있는 세상적인 조건들은 결국 그에게 수치의 조건이 되고 만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다. 잠언 3장 34절로 35절.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통해서였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셨다. 그 겸손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나만의 이야기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이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을 버려야 한다. 나만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권력, 명예로 교만하지 않은지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오늘의 기도. 자존심을 빙자한 교만함의 산을 넘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는 연약함과 우리 안에 뿌리박고 있는 교만을 뽑아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공부 사설입니다. 외부 힘에 의한 예배 중단은 없다. 최근 코로나19로 상당수의 교회들이 그동안 지켜오던 교회당에서 함께 드린 예배가 아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다. 인터넷을 통한 공동체 예배 혹은 가정예배 등으로 형편에 따라 주일 예배를 드렸다. 어떠한 형태로 드려졌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은 예배를 통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실행했다. 교회에서 모이지를 못하고 각자가 처한 장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코로나19 감염병이 교회를 통해 확산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선택된 것으로 교회가 슈퍼 전파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듯 교회는 스스로 위험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함께 드리던 예배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형태로 변경했다. 이 같은 결정은 총회의 권유에 따라 당회의 결의, 담임 목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헌법에 의하면 당회가 예배를 주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결정을 당회에서 할 수 있다. 즉 어느 외부의 요청이나 강요에 의해 예배가 중단되거나 폐지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한다는 이유를 들어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해서 논란을 빚었다. 마치 공권력이 예배에 개입하는 모양새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무지의 소치라 아니할 수 없다. 다행히 교회의 신속한 대처로 철회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와 집회를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돼 귀추가 지목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외부의 물리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아래쪽 사설입니다. 합계 출산율 0.92명 위기. 코로나19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때에 주목해야 할 통계청 자료가 발표되었다. 통계청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합계 출산율이 0.06명이 감소한 0.92명으로 나타났다.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지속된다면 멀지 않아 우리나라 인구는 반토막이 나고 말 것이며 결국 지구상에서 우리 민족은 소멸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저출산이라는 칼이 우리의 목 앞에까지 다다랐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발표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결혼 연령은 높아지다 보니 출산율 감소는 당연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가의 인구가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은 크다. 특히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는 핵노답이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발 앞에 떨어진 폭탄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는 젊은이들의 출산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부에게만 맡겨놓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교회를 포함한 민간 차원에서 출산을 꺼리는 사람들이 의식을 바꿔 나가는 일을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던 시대에 한국 교회는 앞장서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허지부지한 채로 오늘에 이르렀다. 다시 한번 저출산으로 나타날 문제와 이렇게 된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교회를 포함한 민간 차원에서 있어야 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발 앞에 놓인 폭탄과 같기 때문이다. 설교를 위한 성서 읽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 41장 8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영남신대 구약학 오택형 교수의 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1장에는 우상숭배의 배격 구절이 주로 나오고 있다. 여기서 선지자가 비난하고 있는 우상은 강대국 바벨론의 우상이었는데 선지자는 세상의 열방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무능력한 존재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사야 41장 7절, 21절로 29절입니다. 찾아볼까요? 이사야 41장 7절입니다. 이사야 41장 7절입니다. 절이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게 이제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말이죠. 21절에서 29절을 볼까요? 1절에서 29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보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29절까지는요. 29절.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있는 현대 독자들은 실제로 열방들이 무능력했고 그들의 우상들은 모두에게 조롱의 대상이 아니었나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열강은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굴복시키고 이집트까지 세력을 뻗쳤던 바벨론 제국으로 이스라엘과는 비교하기조차 힘든 초강대국이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대부분 바벨론의 무서운 제국 정책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두려움 그 자체였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선지자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유일신
신학을 강조하면서 이사야 41장 4절, 41장 20절, 41장 4절입니다. 41장 4절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 다음에 20절이죠. 20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바벨론의 모든 우상을 배격할 것을 그의 예언을 통해 강력히 선포하고 있다.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 41장 8절로 13절은 이러한 전후 문맥에 있는 우상 숭배의 배격 구절 안에서 가장 전형적인 구원 예언, 구원 예언, Salvation Oracle의 성격을 나타내는 구절로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구절로 잘 알려져 있다. 41장 8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그심이니라. 13절까지 봤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대상인 이스라엘을 종으로 친근하게 부르고 있고 그들을 야곱이라 지칭하고 있으며 또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친근하게 호칭하여 부르고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이란 존재는 나라의 멸망으로 사라졌지만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아직도 그들을 친근히 생각하시고 종으로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의 중요성이 곧 부각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 구절에서 선지자는 포로기 전반에 퍼져 있었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불신을 불식시키는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땅끝에 추관논단입니다. 예배당 문이 닫혔을 때 미암교회 정우 목사님의 글입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6.25 전쟁 때에 6.25 전쟁 때에도 예배당 문을 닫지 않았다고 한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문을 닫았다. 코로나19 때문이다. 닫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논란이 많았다. 일자의 교회도 닫았다. 우리 교회는 실향민 교회이다. 북한 땅에서 공산당이 예배를 방해하기에 그게 싫어서 월남한 교인들이 세운 교회이다. 그러기에 교회 문을 닫으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이스라엘은 주전 587년 바벨론에게 멸망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이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은 굶주림도 노예 생활도 아니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포로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이다. 성전이 없는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가끔의 예배당 문이 닫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인간은 무엇을 잃은 후에야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연약한 존재이다.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의 소중함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파괴되자 성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이다. 다시 성전이 세워진다면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했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예배당 문이 닫혔다. 코로나19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으나 이것 하나만은 분명하다. 교회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지,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 응답하며 살았는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어떻게 감당했는지,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여 축복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이 있는 곳,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는 곳, 다른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곳, 이런 성찰이 필요하다. 둘째,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회복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예배드릴 성전이 없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회당을 만들어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렇다면 예배당 문이 닫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배당 문이 열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전염병이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날 것인가?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2015년 테드라는 강연에서 전염병에 대한 대유행을 경고했다. 다음에 전염병이 출현하면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강연 중 일부이다. 나는 어릴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핵폭탄이었다. 우리 가족은 통조림, 생수통 등을 지하실에 두고 핵폭탄이 터질 경우 거기에 내려가 그것 먹으면서 살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날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재난은 핵무기도 기후변화도 아니다.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이다. 미사일이 아닌 미생물이다. 신종 바이러스는 한꺼번에 수백만 명을 사망케 할 수 있는 재앙이기 때문이다. 그는 강연 후에 전염병 연구에 써달라고 1억 불, 1220억 원을 기부했다. 우리는 유대인처럼 회당을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가정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가정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다. 가정의 책임도 포기하며 살았다. 자녀들의 교육은 학교에, 신앙 교육은 교회에 맡겼다. 재앙이 오면 가정에서 이 모든 일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려면 가정이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한다. 가정 예배도 드리고 신앙적인 결속도 요구된다. 셋째, 개인 신앙을 확립해야 한다. 나라가 망하자 제사장들이 사라졌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예언자들도 사라졌다. 성전이 있을 때는 공동체 신앙이 강조되었지만 성전이 사라지자 개인 신앙이 강조되었다. 이때 성문서가 정경에 들어오게 된다. 성문서의 특징 하나는 공동체보다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많다는 점이다. 나라가 망하여 다 흩어져 개인으로 살기 때문이다. 교회 문이 곧 열릴 것이다. 그러나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개인 신앙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 함께가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큰 고난의 때를 만났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교회 문 닫혔을 때 자신을 성찰하고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회복하고 개인 신앙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자, 이성을 넘어 침묵과 기도로라는 글입니다. 광교 소망교회 이경용 목사님의 글입니다.
1200, 이거, 설교문 작성할 때 예화에 쓰면 좋을 만한 글들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1273년 12월 6일 수요일 오전, 토마스 아퀴나스는 늘 하던 대로 니콜라스 경당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강력한 신비 체험을 하였다. 그날 이후 그는 강의와 글쓰기를 멈추었다. 절필을 한 것이다. 아퀴나스가 그렇게 정열적으로 집필하던 신학 대전도 제3부 속죄에 대해 쓰다가 멈추어 섰다. 신학 대전은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다. 겨우내 말하지 않고 깊은 침묵 속에 있는 아퀴나스에게 동료 수사 레지날도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었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네. 내가 이제껏 쓴 것들은 내가 보았고 나에게 계시된 것에 비긴다면 한낱 지푸라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야. 토마스 아퀴나스는 리옹에서 열리는 공의회에 참석하려고 가던 도중 1274년 3월 7일 나폴리와 로마 사이에 있는 포사노바의 시토회 수도원에서 눈을 감았다. 그의 나이 49세였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아우구스티누스와 견줄 만한 그 대단한 아퀴나스가 풋을 던지고 입을 닫은 이유는 특별한 계시, 신비 체험 때문이다. 우리는 그 신비 체험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수 없지만 그가 절필할 정도로 강력한 신비, 하나님의 임재 체험임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그가 혼신을 다해 7년간 쓴 신학 대전이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때로 신앙과 신비는 이성을 능가한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이 깨지고 주일 공예배가 예배당에서 중단되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서고 숨죽이며 살아간다. 그렇게 대단하던 인간의 지성과 과학기술들이 맥을 추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다윗은 왕권이 강화되고 태평성대가 된 어느 날,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한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요압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축복하며 인구조사를 멈추라고 충언한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교만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이 달아오른 다윗은 인구조사를 재촉하였고, 9달 20일 만에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이스라엘이 80만 명, 유다 지파가 50만 명이라고 보고한다. 보고를 받는 순간, 다윗은 어깨가 으쓱하였지만, 곧 자기의 범죄를 깨닫고 자책한다.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책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 메시지를 전한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7년 기근입니까? 세달 전쟁 동안 원수에게 쫓겨 다니겠습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까요? 외통수에 걸린 다윗은 3일 전염병을 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 그 결과 7만 명이 죽는다. 죽음의 천사가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멈추어 선 것을 본 다윗은 은 50세겔를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훗날 이 속죄 예배를 드린 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다. 기가 막히게 다윗이 하나님께 속죄의 제단을 쌓은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진다.
약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모리아 산이기도 하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 기도를 이렇게 드렸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다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열왕기상 8장 37절로 40절입니다. 벌써 코로나19 감염자가 6,000명, 3월 5일 목요일, 집계죠. 6,000명이 넘어선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기도에 동참하기를 기도한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체험처럼 때로는 신앙이 이성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방역 당국자들과 의료진은 최선을 다해 이성으로 봉사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이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글인데요. 행신 이마누엘 교회 이덕만 목사님의 글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16장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In a little while you will see me no more and then after a little while you will see me 요한복음 16장 16절이죠. 요한복음 ASV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이죠. 16절. A little while And yet, behold me no more, and again a little while, and yet shall see me. 옛날의 성경과 많이 다르죠? 자, 어쨌든, 조금이라는 뜻의 헬라어는 미크론이다. 이 단어는 영어로는 마이크론이다. 1마이크로미터는 1미터의 100만분의 1이다. 미크로는 아주 작음을 뜻하는 의미의 단어인 것이다. 예수님은 이 단어를 본문에서 두번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볼수 없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볼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문맥으로 이해해 보면 볼수 없는 현실에서 볼수 있는 미래로 바뀌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변화가 아주 짧은 시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예수님을 볼수 없다, 그리고 볼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겪게 될 끔찍한 고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통이나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아야만 하는 아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더 이상 계실 수 없다는 아픔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앞에 고난이 펼쳐질 때마다 아주 빨리 지금은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 버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될 때마다 눈을 감게 되는지도 모른다. 잠시 감았다 뜨면 내 눈앞에서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빨리 지나가는 고통이라도 대부분의 고통은 우리의 신경을 찌르는
아픔의 통증을 남기기에 고통을 멀리하고 싶은 것이리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조금이란 단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을까? 그것은 시간의 양이나 고통의 양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인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으로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그 조금의 시간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시고 그 과정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존재가 되시고 기도 드리는 자에게 기도를 받으시는 분으로 바뀌신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 고통이 지나간 뒤에 예수님의 변화된 신분을 말씀해 주신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존재의 변화를 갖게 되시는데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은 주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게 해주신다는 약속인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감당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현실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고통의 현상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자. 또한 우리 민족과 교회가 지금의 고난의 터널을 잘 지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자. 오늘의 기도.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질병이 끝나고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하루빨리 치료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리스천 문학 읽기. 천희란의 영의 기원. 조선대 명예 빛누리 교회 목사 김수중 교수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죽음으로 가득한 책을 쓰는 이유. 죽음이라는 주제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가능하다. 이 소설집을 읽으며 필자는 한국 문학에서 죽음을 무겁게 다룬 두 편의 글을 떠올렸다. 먼저 이미 세상을 떠난 작가 박상용의 죽음의 한 연구. 그는 고국을 떠난 먼 나라 캐나다에서 병원 시체실 청소부 일을 하면서까지 죽음에 다가갔고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탐구에 진력했다. 그 결과물로 얻은 소설에서 작가는 기독교적 사유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불교와 원시 종교의 세계를 넘나드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작가의 방대한 상상력에도 불구하고 죽음 자체는 독자들의 가슴에 처절한 고뇌의 문제로 좁혀졌다. 최근 김영현 작가는 죽음에 관한 유쾌한 명상이란 에세이집을 내고 죽음이 삶의 위안이 되는 깨달음을 전해주려 했다. 그 책을 읽고 난 독자들은 죽음에서 유쾌한 느낌을 받았다기보다 삶을 성찰한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위에 두 작품을 크리스찬 문학의 영역 안에 둘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영의 기원도 이런 논의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천희란이라는 젊은 작가가 처음으로 낸 이 소설집은 죽음의 주제를 다룬 근본 바탕에 영혼과 구원이라는 기독교적 정신이 깔려있다는 사실이다. 죽음에 관한 기독교적 탐구를 시작한 이 작가는 인간 정신의 구원이라는 길 위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설집은 천희란 작가의 단편 소설 8편을 한데 묶은 책이며 영의 기원은 표제작으로서
죽음의 성찰에 대한 일종의 예시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영은 죽은 친구의 이름인 한자 영에서 나온 것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영이기도 하며 영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영신은 자정인데 마치 시간이 완전히 사라졌다가 나타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된다. 영은 돌아갈 길을 걱정하지 않은 채로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인식이다. 그런데 이 소설보다 크리스찬 친구에게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죽음에 관한 단편은 예언자들과 신앙의 계보라는 두 작품이다. 예언자들은 종말의 날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구원이란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사형을 당하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난 남자는 구원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의미의 깨달음 속에서 종말을 기다린 여자는 일종의 자기 구원에 매달린다. 그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추위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까닭은 예정된 종말과 약속되지 않은 구원을 기다리며 서로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했다. 신앙의 계보에서 다루는 주제는 사회적 약자가 강요받는 부당한 죄의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주인공 피 신부는 사제가 되었으나 마음 한구석에 항상 무거운 죄의 의식을 갖고 있다. 그 까닭은 그가 어렸을 적부터 사회적 약자로서 강요받는 죄의 의식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피 신부는 따돌림을 당하는 한 아이에게서 자신의 과거 모습을 본다. 그는 부당한 죄의 의식에서 해방되는 길을 찾으며 죽음의 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이 젊은 작가가 죽음으로 가득한 소설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 작가는 언제나 끝에 가보고 싶다고 말하지만 내심은 그 끝이 멀리 있기를 바라기도 한다고 말하면서 죽음에 대한 답을 아직도 찾지 못했다고 하였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구원을 이루는 그 끝을 향해 발을 내디디고 있지만 그 지점이 멀리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인생의 고통을 힘겨워하는 경우가 많다. 구원의 진실과 깨달음을 아직 모른다고 겸손해하는 작가와 함께 우리도 죽음 앞에 겸허한 자세로 서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려야 할 사람들이다. 자, 생감 교육 이야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장로회 신학대 기독교 교육학 이규민 교수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투모로우를 통한 영성 교육의 재발견. 기후 재난 블록버스터 속 교훈. 재난 극복하려면 지금 행동해야. 기후학자 제콜 박사는 남극 빙하를 탐사하던 중 심상치 않은 징후를 발견한다. 빙하 대륙이 두 쪽으로 갈라진 것이다. 그는 UN 지구온난화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류는 조만간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부통령을 비롯한 대다수는 기후 문제보다 더 급한 것이 경제 문제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콜의 염려대로 이상기후가 발생한다. 인도에 눈이 내리고 일본에 큰 우박이 쏟아지고 비행기가 난길 위에 추락하고 홍수와 허리케인이 일어난다. 한편 일에 쫓긴 채 아들 샘의 성장기에 함께하지 못한 잭은 뉴욕 갱시대에 참가하는 아들을 격려하며 공항에 데려다 준다. 이후 기상은 계속 악화된다. 캘리포니아에 엄청난 토네이도가 발생하고 뉴욕이 물에 잠긴다. 해수 온도가 13도나 급감하면서 한랭 폭풍이 일어나고 물에 잠긴 도심에 엄청난 눈 폭풍이 몰아친다. 제콜 박사는 정부에 기상 대란의 긴박성을 알리고 사람들을 긴급 대피시킬 것을 요청한다. 모든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떠난다. 하지만 잭은 북쪽을 향해 출발한다. 아들 샘을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투모로우는 대표적 기후재난 블록버스터이다. 컨테이전이 2011년 팬데믹 질병을 예견했다면 2004년에 투모로우는 기후재난을 예견한다.
먼 미래에 있을 것 같은 디스토피아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진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빙하의 급격한 감소, 해수면 상승, 폭풍과 홍수, 폭설과 한파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최근 호주와 뉴질랜드 산불 역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것이다. 브레이크 없는 성장과 발전 논리가 지구를 위기와 파괴로 몰아가고 있다. 지구의 암담한 내일을 투모로우는 선명하게 보여준다. 지구의 내일을 불안해하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잭은 이렇게 경고한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잭은 뉴욕을 향해 떠나며 이렇게 외친다. 샘에게는 내일이 없을지 모릅니다. 재난을 극복하려면 지금 행동해야 함을 몸으로 보여준 것이다. 장진호 전투에서 소원을 묻는 지휘관에게 젊은 병사는 이렇게 말한다.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Just give me tomorrow.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진정한 내일, 바람직한 내일을 주는 것이다. 바람직한 내일 위에 깨어있는 조타수가 되라. 투모로우는 오늘의 영성 교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가? 첫째, 영성 교사는 물구나무 서기를 해야 한다. 물구나무 선다는 것은 전복과 되돌림을 의미한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전혀 다른 방향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끝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아야 한다. 역사, 종말론적 관점에서 오늘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영성교사는 전원 내리기를 해야 한다. 모두가 슈퍼, 울트라, 터보 엔진을 향해 달려나갈 때 영성교사는 과감히 전원을 내려야 한다. 외적 전원을 차단해야 비로소 내적 영성에 불이 들어온다. 외적 전원이 파워를 만든다면 내적 영성은 방향을 결정한다. 거대한 타이타닉을 살리려면 엔진 전원을 끄고 그 키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 시대는 바람직한 내일을 위해 오늘 깨어있는 조타수를 필요로 한다. 요즘 세계 도처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 마스크는 위생을 위해 필요하지만 무건수행, 침묵훈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너무 많은 말, 허탄한 말, 화개하는 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막의 교부 아바 펠릭스는 말씀을 들으러 온 제자들에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침묵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듣기만 할 뿐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믿음은 행함으로, 행함은 생명 살림으로 나타나야 한다. 말씀과 믿음은 행동을 위한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 뿐이다. 투모로우의 잭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잼에게는 내일이 없을지 모릅니다. 오늘의 영성교사는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잭의 모범처럼 실천하는 지성이 필요하다. 그때, 와, 저기 좀 봐. 저렇게 깨끗한 지구 본 적 있어? 라는 감탄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 변화된 오늘, 그리고 바람직한 내일을 만드는 일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진정한 드림. 하늘꿈교회 이영희 목사님의 글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9절까지죠.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님의 공생애 말기는 외로우셨다.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하나같이 비굴했다. 누구도 나서서 주님을 변호하거나 구명 운동을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를 바치고 제공한 사람은 예수님께 위로가 되었다. 주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힘이 되었던 사람이다. 그는 무명의 봉사자였다.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겸허한 무명의 봉사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오늘 나귀를 드린 사람에게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스가랴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예언한 사건이었다. 500년 전 예언한 사건의 성취였던 것이다. 본문을 보면 오직 나귀를 타신 주님만 보인다. 이것이 드린 자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나는 숨고 주님의 이름, 영광, 존재만 드러나야 한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하지 못한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선전하느라 주님을 드러낼 길이 없다. 예수님의 이름과 존재는 실종됐다. 우리는 나귀 주인처럼 이름 없고 얼굴 없는 섬기는 자로 돌아가야 한다. 뒤에 계신 예수님을 앞으로 모셔야 한다. 우리는 십자가 뒤로 숨어야 한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그 나귀 주인은 흠없고 티없는 것, 준비되고 예비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 마가복음 11장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끌고 오라. 아직 누구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드렸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 첫 열매, 첫 소득을 드려야 한다. 깨끗하고 온전하고 무험한 것을 드리는 것이 기본이다.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고 깨끗한 짐승을 제물로 드렸다. 나귀 주인처럼 준비되고 예비된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나귀 주인은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니 고민하지 않고 드렸다.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나귀 주인은 머뭇거리지 않았다. 아낌없이 온전히 드렸다. 주님은 어느 시대든 이런 헌신하는 자를 택해 당신의 구속사역의 동역자로 삼으신다. 주님이 그게 나귀든 어떤 것이든 쓰시겠다고 할 때 왜 우리는 선뜻 내드려야 할까? 예수님께서 죄 많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이다. 아무 죄 없으신 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색하면 안 된다. 목사가 달라 할 때는 안 주셔도 된다. 하지만 주님이 달라 하실 때는 내드려야 한다. 고민하지 말고 범없고 깨끗한 것을 나를 숨긴 채 정성껏 드려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십자가를 생각하며 고민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한다. 오늘의 기도. 주님 것을 내 것이라 고집했던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귀 주인처럼 나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결단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기고 코로나 블루. 이 글은 주안교회 황은준 장로님의 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온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다. 세계보건기구 WHO 거브레이어스 사무총장은 6월 28일 현지 시간 신종 코로나19의 확산 위험과 영향 위험을 전 세계 수준에서 매우 높음으로 상향했다. 한국 정부도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상향을 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되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제는 감염성이 매우 빨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특히 우리나라가 발원지 중국을 제외한 가장 많은 확진자를 보이고 있다. 다행인 것은 사망자가 신종플루 사망자 64명과 메르스 사망자 39명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측하지만 아직은 속단하기 어렵다. 지금은 빠른 전염으로 전국 확산을 막는 것이 최선이다. 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보도된 자료 및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표된 KMA 코로나 팩트를 통해 숙지하고 생활해야 한다. 사회를 정신건강 측면으로 바라보자. 나도 언젠가 감염이 될까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다. 사망률이 낮지만 2주간 격리에 대한 두려움, 치매로 누워 계신 어머니께서 계신데 갓난아이 때문에 직장 폐업을 하면 계약이 연기되어 자녀들과 온종일 데리고 놀아주랴, 밥해주랴, 외출도 못하고 방 안에서만 지내면서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제는 한계에 이른다. 과거 세월호 사건으로 언론 방송이 모두가 온종일 보도하고 있어 온 국민이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에 걸려있다. 먼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 원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및 대한의사협회가 내놓은 예방수칙을 지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감염 예방이 최우선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가능하다. 두 번째는 코로나19에 관련된 팩트만 믿어라. 출처가 분명한 정보 외에는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흩뜨리지도 말자. 정보의 홍수 시대에 지나치게 SNS를 통해 흘러다니는 거짓인지 모를 정보를 두려워하지 말자. 세 번째,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자. 마스크 등 관련 상품을 사재기하지 말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 이웃이 건강해야 나도 우리 가족도 건강할 수 있다. 네 번째, 이번 기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고 평소 부족한 가족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 남편이 아내를 위한 수트런 식사 준비도 해보고 아들, 딸이 엄마, 아빠 어깨도 주물러 들여보고 서운했던 멀리 있는 가족들에게 코로나19 핑계로 누나로 소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마지막으로 적절한 외출과 운동을 하자. 감염에 지나친 두려움으로 외출하지 못하고 집 안에만 있는 사례가 많다. 많은 사람이 밀집된 공간이 아닌 장소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산책으로 운동하는 것이 코로나 블루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지름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은 그동안 국가의 많은 어려움을 잘 극복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IMF의 금모으기 운동은 세계 유례없는 경제 공황을 이겨낸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가짐이다.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긍정의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언론에서도 그런 미담을 일면 탑 기사화해주기를 소망한다.
이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찌해야 할까? 전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 합력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예배, 교육, 모임을 가정예배나 SNS를 통한 개별적 예배로 드리는 것이 최선이다. 한국교회가 국가의 어려움에 앞장서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다. 15세기, 16세기는 유럽에서 페스트라고 불리는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교회가 어떠했는가를 보며 이해할 수 있다. 오늘 많은 한국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모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족하거나 전염병을 과도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 저희는 모일 테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성도들과 이웃들을 향해 내린 신앙의 결단인 것이다. 루안교회 3월 1일 주일 영상예배의 주성중 위임 목사 설교 내용 일부. 두 번째는 두말할 나위 없이 기도뿐이다.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내가 있는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기도할 때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시시때때로 불평불만을 한다. 때마다 하나님의 분노를 면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해결책은 모세의 중보기도였다. 지금은 한국교회와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가 필요한 때이다. 독자 투고입니다. 코로나19와 주일 성수. 이 글은 수원 상일교회 강은성 목사님의 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는 철저하게 인재다. 바이러스의 근원지가 중국 우한시에 있는 가축시장인지 아니면 실험실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언론을 통제하고 전문가의 입을 강제로 막은 중국 당국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사회주의라는 부실한 통치체제를 가지고 세계 G2의 명예를 누리기가 얼마나 모순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만 탓할 수 없다. 우리나라 바이러스 사태는 정부의 무능과 독선이 불씨가 되었고 신천지 집단이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신천지 신도인 31번 확진자가 나오므로 10일 만에 3,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고 하루가 지나면서 천 단위가 바뀌고 있다. 사망자도 속수무책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과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바이러스 하나로 후진국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처음도 아니고 메르스나 사스, 신종플루 같은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충분한 내공이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바이러스가 신천지 집단으로 인해 확산이 되다 보니 정부는 종교단체를 압박하고 있다. 급기야 불교와 천주교는 사찰과 성당을 자진 폐쇄하고 모든 집회를 중지하였으나 개신교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없는 시스템이라서 혼란이 오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대형교회는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사회적 책임을 명분으로 예배당을 폐쇄하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대신하고 있다. 자기 교회 교인이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되는 대형 교회에 확진자가 생겨서 보건당국으로부터 강제 폐쇄당하는 것보다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폐쇄하는 것으로 보여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기서 교회의 딜레마가 시작이 된다. 모 교단의 중진 목사는 5만 5천 한국 교회 중에 문제가 있는 교회는 3곳뿐인데 모든 교회가 문을 닫으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발을 하고 있다. 교회가 정부의 의도대로 교회 문을 스스로 닫는다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공권력을 동원하여 교회 문을 닫게 하여 중국 교회나 북한 교회처럼 문을 닫게 된다며 탄식하고 있다. 모 보수 교단 교수회는 공식 문서를 통해
신학적 입장을 발표했다. 신앙생활에서 공예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임의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예배가 지극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공예배를 절대화시켜서도 안 된다고 했다. 중세시대에 페스트 전염병이 창궐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예배 등으로 몰려들었지만 오히려 전염병을 더욱 확산시킨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종교개혁자들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엄격했지만 전염병이 돌았을 때는 하나님 사랑,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비신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용한 방법이라고 했다는 말이다. 우리 교단 총회는 교회 대응 지침을 내리고 온라인 예배와 가정 예배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일 예배에 대하여 교회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 천주교처럼 히에라르키 교의와 제도 하에서는 일사불란하게 통제가 가능하겠지만 개신교회는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교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통일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같은 신학을 공유하고 있는 교단 안에서도 목소리가 다른 것도 어쩔 수가 없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이미 주장하는 바가 나누어지고 있다.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공예배를 수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회적 책임을 들어 융통성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이것은 마치 1980년대 사회 구원이 먼저냐, 개인 구원이 먼저냐, 피터지게 논쟁했던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 물론 논쟁을 통해서 진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사상과 이념이 섞이면서 골이 깊어지는 상처를 입는다는 것도 역사적 교훈이기도 하다. 현재 교회가 공예배를 수호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또다시 논쟁하고 정결을 한다면 교회는 또다시 분열되는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목회자와 성도는 이번 계기로 공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기근, 질병, 전쟁, 자연재해 등 종말론적 관점에서도 소홀히 여길 수 없으므로 성도가 마지막 때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성도가 되는 기회로 삼자. 둘째, 지 교회가 어떻게 결정하든지 공적 의결 절차 당회를 통해서 공예배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 정치 68조 3항. 혹시 교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성도가 있으면 목양적 관점에서 설득하고 이해하고 보살펴 주어야 한다. 셋째, 한시적으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끝까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타교회 교단의 판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 지성전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신학적으로 옳은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이번 상황은 차원이 다른 경우이다. 넷째,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한다. 교회와 성도가 사회적 일원으로서 국가 정책에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를 긍정으로 만들어가는 일이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고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가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논설 위한 칼럼입니다. 가정예배와 큐티가 더 중요해졌다. 안양제일교회 최원주 목사님 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의 도가니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는 6월 24일부터 주일 예배와 모든 주중 예배를 당분간 영상으로 드리기로 했다. 한평생 교회를 섬기신 올해 87세의 원로 장로님은 이 기막힌 현실을 보시고 필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목사님, 오늘 저는 마음속으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아침 요란하게 울리는 비상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예배당에 모인 우리들, 국회의 전면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박두진 장로님의 말씀에 두근거리는 마음과 근심스러운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던 생각이 되살아나는 오늘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17세의 청소년이었던 장로님은 7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 백발의 노인이 되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겪으면서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면 머지않아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봄이 올 것이라고 소망을 놓지 않았다. 일자가 섬기는 교회는 올해 90주년을 맞이했다. 90년 동안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수두룩하다. 주일 예배는 물론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다. 이런 분들이 주일 예배까지 중단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그러나 접촉이 불가능한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접속하기를 거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정예배와 큐티가 더욱 중요해졌다. 공예배는 커녕 구역예배도 드리기 어려운 실정에서 남은 것은 가정예배뿐이다. 문제는 한국교회는 가정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구역예배, 셀모임, 목장예배는 교회마다 강조하지만 상대적으로 가정예배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지금은 가정예배를 훈련해야 할 때다. 일주일에 한 차례라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교회에 온 것처럼 마음을 가다듬어 예배를 드려야 한다. TV나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예배나 유튜버 등에 올라온 영상을 켜고 그대로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어렵지 않다. 앞으로 코로나19처럼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신종 바이러스가 또다시 나타난다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5년 만에 코로나19가 찾아올지 누가 알았겠는가. 앞으로 5년 내외의 주기로 신종 전염병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 가정 예배와 더불어 개인 큐티 훈련도 절실하다. 큐티는 성도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경건 훈련이다. 매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도 소중한 경건 훈련이지만 이 경우 성도의 역할이 수동적이다. 요즘 큐티 잡지들이 많아 잘 활용하면 큐티가 한결 수월해진다. 학구적인 성도는 추석서를 읽는 등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기까지 한다. 목회자는 이와 같은 성도의 개인적이고 자율적인 경건 훈련을 장려해야 한다. 성도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목회자와 성도가 마치 부모와 어린 자녀 관계와 비슷하다. 이런 시기엔 성도가 목회자에게 많은 걸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해가면 코치와 선수의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코치가 방향만 제시하면 선수가 스스로 훈련을 해가야 한다. 한국교회 성도 가운데 3분의 2는 고작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닌가. 이제 혼자서도 잘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많아져야 한다. 유명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에 거치지 말고 매일 자리에 앉아 성경책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쓰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훈련을 체득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홀로 또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큐티와 가정예배가 더 소중해진 때다. 자, 설교입니다. 설교인데요. 전북 무주교회 조승관 목사님의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설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기독공보에 있는 설교문입니다. 3월 16일 본문 호세아서 6장 1절로 11절 찬송가 254장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11절입니다. 6장 1절로 11절이죠. 1절입니다. 1절 표시를
6장이 11절까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삐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나를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로 영적 빈곤의 시대였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들의 삶에서 이슬같이 사라졌던 시기이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언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셨는데 6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둘째, 도시는 폭력이 난무하는 곳으로 변했다. 축복의 도시인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거울이 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고 8절 세겜은 살인하고 그곳의 제사장들은 사악했다. 9절 본래 세겜은 가나안 땅에 내려온 아브라함이 언약받고 제단을 쌓은 곳이요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면서 제단을 쌓은 곳이고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한 곳이기도 하다. 이런 곳이 살인자의 땅이 되었다. 셋째, 사회 정의가 멀어졌고 거짓 저울, 거짓말, 거짓 선지자가 판을 쳤다. 넷째,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과 발, 하나님과 애굽, 하나님과 아수르를 섬겼다. 호세아는 이런 시대에 백성들에게 해결책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회개를 외쳤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하신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 그의 말씀에는 그의 뜻이 있고 황폐한 땅에 해결책이 있다. 말씀을 듣는 데는 이스라엘 자손들, 지도자들 모두가 포함된다. 호세아서 4장 1절, 5장 1절입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호세아서 4장 1절로 2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 죄 때문에 심판의 소리도 들어야 한다. 부모도 멸하시고 백성과 제사장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아야 한다. 들으라는 것은 철저한 깨달음과 순종을 요구하신다. 하나님 백성은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오늘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모두가 되자. 둘째,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돌아오라는 것은 회개를 말한다. 회개는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것을 뜻한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야 한다.
또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돌아오라고 하셨다. 호시아서 10장 2절. 아무리 고멜처럼 엄탕했어도 여전히 긍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1절고 말씀하신다. 또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여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2절 3절 고 말씀하신다. 사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힘써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한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과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 회원 동부교회 이상택 목사님의 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25절, 5장 8절입니다. 창세기 창세기 4장이네요. 4장.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다음에 5장 8절입니다. 5장 8절이죠? 5장 8절까지인데, 잠깐만요. 아,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8절까지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아담의 아들 셋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평안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본문 5장 1절에서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계보란 아담 가문의 역사를 말한다. 아담의 가계는 본래 가인과 아벨을 통해 이어져야 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루아침에 두 명의 아들들을 잃게 되었다. 한 아들은 다른 아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그 다른 아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유리하는 자가 되어 집을 떠났다. 이 사건은 130세가 다 된 아담에게 크나큰 충격과 슬픔을 주었을 것이다. 또한 아담은 아들을 잃은 아픔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리고 땅을 일구면서 타락의 결과를 몸으로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작은 아들의 죽음과 큰 아들의 이별을 겪으면서 제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았는지 몸서리치게 깨달았을 것이다.
아담이 경험했던 슬픔과 탄식이야말로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벌을 받은 저주받은 인생의 한 단면일 것이다. 물론 그 인생은 아담의 것만이 아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포함한 온 인류의 것이기도 하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기쁜 일도 있었지만 우리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며 탄식하게 만드는 일들도 많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들로 위로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담 역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벨을 대신하여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을 통해 또다시 기뻐할 수 있었고 가계를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다는 것이다.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상 혹은 안정된 이라는 뜻이다. 아담은 셋을 낳고서 하나님께 아벨을 대신하여 보상받는 것을 감사하면서도 안정되지 못한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소원하며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던 것이다. 셋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는데 그 이름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에노시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다. 그런데 에노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의미한다. 셋 역시 105세의 아들을 낳고 아담이 느꼈던 것처럼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것임을 깨달고 에노스란 이름을 붙여준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안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불안정한 것이 인생이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아담이 고백하고 셋이 고백하였듯이 인생이란 불안정한 존재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를 안정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게 되는 것이다. 오늘 하루 하나님만 꼭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을 누리고 요동치 않기를 기도한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을 꼭 붙들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세상의 여러 소리와 환경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확신을 가져라. 이 말씀은 새하늘 중원교회 좌길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죽음이 임박한 마지막 순간 믿음의 아들이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4절고 권면한다.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은 계속하여 머물라 굳게 붙들다는 뜻이다.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확신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확신이 없으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 로마서 5장 8절.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확신. 죽음은 끝이 아닌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확신이 없으면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러한 점을 명확히 전달하고 끈이 서라고 말하고 있다. 둘째, 확신이 있는 가르침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목회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가르침을 받는 자도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된다. 교사와 부모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생활을 말씀에 익숙하도록 변화시킬 수 있다. 힘들고 바쁜 생업 가운데서도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셋째, 확신이 있는 자는 오늘의 고난을 내일의 승리로 바꿀 수 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눈앞의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도 장차 이 고난이 우리에게 상급이 될 것을 믿는다. 그래서 오늘을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현재 내가 처한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연단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러면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 배우지 않고는 누구도 확신을 가질 수 없다. 15절.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 자신을 바로 세워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말세의 특징을 말하면서 진리를 속이고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이 불법이 성하며 창조 질서를 깨뜨리며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그런 세상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한 폐렴이라는 재앙에서 속히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장 칼럼입니다. 후쿠시마와 경주, 그리고 끝나지 않은 이야기.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 임준형 사무국장님의 글이네요. 됐습니다. 3월 따뜻한 봄바람이 곧 불어올 참이었다. 다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마도 일상 아주 평범한 하루였을 것이다. 2011년 3월 11일 금요일 14시 46분 일어난 일명 동일본 대지진이 없었다면 말이다. 해양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쓰나미가 마을을 덮쳤고 수많은 이들이 죽어갔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끝이었다면 후쿠시마는 아마도 지금쯤 사람들의 노력으로 복구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핵발전소가 없었다면 말이다. 쓰나미는 핵발전소를 피해가지 않았다. 후쿠시마 사람들의 삶은 순식간에 망가졌다. 고향을 떠나 피난을 가야 했다. 핵발전소 인근은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직업을 잃고 이웃을 잃고 소소한 일상을 잃어버려야 했다. 또한 방사성 물질로 인해 건강의 문제도 생겼다. 2019년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아동들의 갑상샘암 발병 비율이 일반적인 소아 갑상샘암 발병 비율에 비해 67배에 달했고, 그 외에도 각종 방사성 물질로 인한 질병들이 다수 발생했다. 그리고 후쿠시마 출신이라는 이유로 받아야 했던 차별도 심각한 문제였다.
삶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었다. 그리고 9년이 지난 지금 일본 정부의 대응은 모두들 언론에서 쉽게 접하는 그대로다. 올림픽을 위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각종 거짓말이 곳곳에서 폭로되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서 사고를 겪은 체르노빌은 30년이 넘어서나 사람이 살 수 없다. 그리고 체르노빌 출신 혹은 체르노빌 인근 지역의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여전히 피폭으로 인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월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경북 경주시 양남면을 비롯해 전남 영광 한빛, 경북 울진 한울,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 인근 지역, 더하여 대전광역시 원자력연구원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후쿠시마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게 다르지 않다. 핵발전소 인근에서 일어나는 일상적 피폭에 대해 기준치 미만이라는 말은 만병통치약이다. 하지만 가족력이 없는 이들이 핵발전소 인근에 산다는 이유로 갑상샘 암에 걸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병에 걸린 원인을 알아도 증명할 길이 없으니 피해를 보상받거나 이주 대책을 요구할 수도 없다. 근래 개봉한 영화 월성의 나레이션을 맡은 황분희 월성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부위원장은 갑상샘암 수술을 한 자신보다 3배나 많은 삼중수소가 소변에서 검출되는 손녀 손자를 보며 아이들의 미래를 염려한다. 2012년 발표된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신앙선언은 그리스도인들이 핵을 바라볼 때 피폭자, 피폭당한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요청한다. 모든 폭력이 그렇듯 폭력의 경험은 마음속에 상흔이 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분노와 상실감, 무기력과 절망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도 마찬가지의 감정을 겪곤 한다. 다들 태어난 척 살아가지만 절망적인 진실 앞에선 무너진다. 굳이 그리스도인에게 이 끔찍하고 폭력적인 경험을 마주 대하도록 신앙선언이 요청하고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만 핵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세상은 경제성장, 부유함, 동료가 마치 핵발전의 소산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이웃의 눈물과 고통 위에서 만들어진 가짜 풍요, 가짜 경제성장임을 피폭자의 시선은 폭로한다. 피폭자 입장에서 핵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핵과 기독교 신앙은 양립할 수 없다고 비로소 말할 수 있게 된다. 3.11 후쿠시마 핵사고 9주기를 보내며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후쿠시마와 대한민국의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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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